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도시는 혁신의 엔진인가? 계급을 만드는 불평등의 산실인가? 리처드 플로리다. 서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1957년 뉴저지주 뉴요크에서 태어났다. 그 당시 뉴요크는 번창하는 도시였고 상징적인 백화점들, 조간신문과 석간신문, 도서관과 박물관, 분주한 번화가, 대규모 중산층으로 부산스러웠다. 나의 부모님은 모두 이 도시의 이탈리아인 구역에서 성년이 되었고 내가 태어날 때까지 녹음이 우거진 브렌치브룩 공원 근처 아파트에서 계속 살았다. 아버지는 7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이탈리아인, 폴란드인, 아일랜드인, 독일인, 히스패닉, 흑인 노동자들과 함께 공장에서 일했다. 입대하여 노르망디 해변을 공격하고 2차 세계대전의 몇몇 큰 전투에 참여했던 짧은 기간을 제외하면 그는 평생 일하기 위해 출근했다. 일반 노동자로 시작하여 작업 반장으로 승진했고 마지막에는 여러 공장장 중 한 명이 되었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부모님은 내가 유아기 때 교외 지역으로 이사했다. 부모님은 뉴욕에서 차로 약 15분 정도 걸리는 노스 알링턴이라는 작은 도시를 선택했다. 나에게 종종 상기시켜 주었듯이 부모님이 이 도시를 선택한 건 좋은 학교, 특히 카톨릭계 학교인 퀸 오브 피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부모님은 이 학교가 형과 나를 대학에 진학시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믿었다. 나의 여러 이모 중 한 분인 로니가 이미 그곳에 살고 있었고 이모의 남편인 월터는 뉴요크 공과대학 야간반에서 화학공학학사와 석사학위를 마친 후 취업하여 콜게이트 파몰리브의 중역으로 승진했다. 우리 집처럼 생산직 노동자 가정과 이모 가정처럼 더 부유한 가정들이 같은 지역에서 나란히 함께 살았다. 경제적 여건은 달랐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살았다. 우리는 뉴요크 밖으로 이사했지만 여전히 일요일이 되면 자주 예전에 살던 동네를 방문하여 아직 그곳에 사는 할머니와 친척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내가 9살이던 1967년 7월 어느 더운 날 나는 도시가 아수라장이 되는 것을 보게 됐다. 아버지가 우리를 태우고 도시로 갔을 때 공중에는 짙은 연기가 자욱했다. 뉴요크는 악명 높은 폭동에 휩싸였고 경찰, 주방위군, 군용 차량이 거리를 따라 배치되어 있었다. 급기야 한 경찰관이 우리 차를 정지시키더니 저격수에 대해 경고했다. 아버지는 불안한 듯 차를 돌리면서 나에게 안전을 위해 차 바닥에 누우라고 말했다. 그 후 며칠 동안 24명 이상, 대부분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뉴요크에서 죽었다. 750명 이상이 다쳤고 1,000명이 투옥되었다. 재산 피해는 수백만 달러로 추산되었다. 파괴적인 폭동들이 주변의 뉴저지주 뉴브런즈윅, 플레인필드 그리고 러스트벨트의 디트로이트와 신시내티, 남부의 애틀랜타를 포함한 다른 많은 도시로 파급되었다. 이 사건은 나중에 1967년의 길고 뜨거운 여름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사건이 발생하게 된 계기는 경찰의 흑인 폭행 때문이었지만 근본 원인은 더 깊은 곳에 있었다. 대규모 백인 노동 계층과 중산층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경제활동이 한동안 이 도시들의 외곽 지역으로 이동했고 미국 남부의 많은 흑인이 이 도시들로 대대적으로 이동하여 게토 지역으로 몰려들었다. 그 당시 나는 이런 사실을 몰랐지만 이른바 도시 위기라고 부르게 될 사건을 목격했던 것이다. 그때까지의 내 인생 내내 나중에 배웠듯이 근대 역사 내내 도시는 산업 경제 성장, 문화 발달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중산층과 일자리가 뉴요크와 같은 도시를 떠나 교외 지역으로 이동했고 도시 경제는 텅 비게 되었다. 1970년대 초 내가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무렵 뉴요크의 많은 지역이 경제적 쇠퇴의 희생물이 되었고 범죄와 폭력이 증가하고 특정 인종의 가난이 집중되었다. 내가 대학을 졸업한 1975년 뉴욕시는 파산 직전이었다. 얼마 후 아버지가 다니던 공장이 완전히 문을 닫고 아버지를 포함한 수백 명이 실직했다.
희망 번영 아메리칸 드림은 교회 지역으로 옮겨갔다. 이런 냉혹한 현실은 나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과 기업과 상점들이 뉴욕을 버리고 떠났을까? 왜 도시는 인종 폭동에 휩싸이고 그렇게 급격하게 쇠퇴할까? 왜 아버지가 일했던 공장은 문을 닫았을까? 이러한 초기 도시 위기에 대한 나의 첫 경험은 나에게 깊이 각인되었다. 그해 가을 럿거스트에 진학했을 때 나는 도시와 도시에서 나타나는 인종, 빈곤, 쇠퇴, 산업 침체 문제를 다루는 과목에 끌렸다. 2학년 때 나의 도시 지리학 교수인 로버트 레이크는 로어 맨해튼 지역을 돌아보고 연대기를 작성하는 과제를 내주었다. 나는 소호, 이스트 빌리지, 그리고 주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엄청난 변화에 충격을 받아 꼼짝할 수 없었다. 나는 거리의 활기와 그곳에 살며 일하는 화가, 음악가, 디자이너, 작가들에게 완전히 매료되었다. 예전에 산업용 창고와 공장들이 스튜디오와 생활 환경으로 탈바꿈하고 있었다. 펑크, 뉴웨이브, 랩이 그 지역의 음악 공간과 클럽을 열광시키고 있었다. 처음에는 미약한 모습이었지만 나중에는 완전한 특성을 갖춘 도시로 부활했다. 그러나 내가 미국 도시들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을 분석하기 시작한 장소는 내가 약 20년 동안 가르친 카네기 멜론대가 소재한 피츠버그였다. 피츠버그는 탈산업화로 파괴되어 수만 명의 사람과 상당한 수익고 고임금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졌다. 수만 명의 사람과 상당한 수의 고임금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 도시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들, 의료센터, 기업의 연구개발기관, 그리고 주요 자선기관 덕분에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 이 도시의 지도자들은 이런 추세를 바꾸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그 일이 한창 진행될 때 나도 경제개발 분야 교수로서 참여했다. 하지만 이 도시의 최첨단 연구와 혁신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과학과 공학 분야 동료 교수들과 나의 제자들은 실리콘밸리, 시애틀, 오스틴과 같은 첨단 기술이 중심이 되는 도시로 대거 떠나고 있었다. 카네기 멜론대에 뿌리를 두었던 인터넷 검색 서비스 분야의 개척자 라이코스가 갑자기 본사를 피츠버그에서 보스턴으로 옮긴다고 발표했다. 돌연 내 머리에서 전구가 나가는 것 같았다. 사람들이 기업과 일자리를 쫓아간다는 전통적인 사고는 내가 보기에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 같았다. 기존의 경제 발전에 관한 지혜에 따라 피츠버그의 지도자들은 세금 감면과 이와 유사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했다. 그들은 산업단지와 업무단지에 보조금을 쏟아부었다. 그들은 최신 컨벤션 센터와 두 개의 빛나는 운동장도 지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기업들이 찾는 것이 아니었다. 피츠버그를 떠나는 나의 제자들이나 다른 인재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보스턴은 라이코스에 아무런 세금 감면이나 다른 유인책을 제공하지 않았다. 실제로 임대료에서부터 연봉까지 보스턴의 사업 비용은 피츠버그보다 훨씬 더 높았다. 라이코스가 옮긴 이유는 이 회사에 필요한 인재들이 보스턴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2002년에 출간한 창조적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에서 주장했듯이 도시의 성공 열쇠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인재를 끌어들이고 유지하는 것이다. 창조 계층을 구성하는 지식 노동자, 교사, 예술가와 그 외의 다양한 문화적 창조 활동가들은 고임금 일자리가 많거나 노동시장이 두터운 곳 또는 만나서 데이트할 사람이 많은 곳, 즉 이른바 짝짓기 시장이 크거나 활기찬 장소, 그리고 훌륭한 레스토랑과 카페, 음악 공간, 그 이외 해볼 만한 것들이 많은 곳에 거주하고 있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창조계층이 미국 노동력의 3분의 1인 4천만 명으로 증가했다. 나는 창조계층이 우리 시대에 혜택받은 지배계층이라고 주장했다. 창조계층의 취향, 선호, 성향이 우리의 도시뿐만 아니라 문화, 직장의 관행, 사회 전반을 다시 만들고 있었다. 나는 또한 그 이외의 노동자들로 구성되는 혜택받지 못한 두 계층을 언급했다. 첫째, 대규모 저임금 서비스 계층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인 대략 6천만 명에 이르며 저임금의 요식업, 소매업, 개인 서비스업에 종사한다. 둘째, 점차 줄고 있는 생산직 노동계층은 공장, 건설, 무역, 교통, 물류 분야에 종사하며 전체 노동자의 약 5분의 1을 차지한다.
경제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도시와 대도시 지역은 이른바 경제발전의 3T, 즉 기술, 인재, 관용 측면에서 탁월한 곳이었다. 이들 도시는 첨단 기술 산업의 중심지이며 인재를 배출하는 훌륭한 학교 시스템과 연구대학을 갖추고 있으며 개방적이고 관용적이어서 성별, 인종, 민족, 성적 취향에 개의치 않고 인재를 끌어모으고 유지할 수 있었다. 도시는 이러한 3T를 모으는 장소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도시는 경제의 기본 구성 단위가 되었다. 과거 산업 경제 시절 제네럴 모터스, US 스틸, IBM과 같은 대기업이 수행했던 역할이다. 대기업들은 나의 아버지와 같은 생산직 노동자와 나의 이모부와 같은 사무직 관리자와 기술자들로 이루어진 폭넓은 중상층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했다. 장소 자체가 새로운 지식경제의 중심적인 구성 단위가 되었다. 도시는 인재를 끌어들이고 사람들과 일자리를 연결하며 혁신과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기본 플랫폼이 되었다. 나는 미국과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이 메시지를 시장 경제 개발자, 도시 지도자들에게 전했다. 그들은 여전히 도시를 성장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금 감면과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대기업을 끌어들이거나 도심의 운동장이나 야외 쇼핑몰과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사람들을 열광시켜야 한다고 믿었다. 나는 사람 중심, 장소 중심의 새로운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공시키려면 그보다 도시를 생활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작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보행자 입장을 고려한 친화적인 거리, 자전거 도로, 공원, 신나는 예술과 음악 공간, 사람들이 카페와 레스토랑에서 모일 수 있는 활기찬 지역을 만드는 것이다. 도시는 경쟁력 있는 사업 환경 이상의 것이 필요했다. 또한 모든 유형의 개인과 가정, 미혼자, 기혼자, 자녀가 있거나 없는 가정, 이성애자 또는 동성애자의 매력이 느끼는 훌륭한 인적 환경이 필요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연구는 시장, 예술 및 문학의 지도자, 도시 전문가, 심지어 지역사회에서 개발을 촉진하는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는 의식 있는 부동산 개발업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공감을 얻었다. 그러나 나의 메시지는 또한 이념적 스펙트럼의 양쪽 진영에서 반격을 받기도 했다. 일부 보수적인 사람들은 다양성과 도시의 경제 성장을 연결하는 나의 견해에 의문을 제하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창조 계층이 아니라 기업과 일자리라고 반박했다. 다른 사람들, 주로 좌파 사람들은 임대료 증가와 젠트리피케이션에서부터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간의 격차 증가까지 모든 것에 대해 창조 계층을 비난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나를 비난했다. 일부 개인적인 공격은 매우 고통스러웠지만 이런 비판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나를 자극하여 도시와 도시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가다듬을 수 있었다.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도시에 대한 나의 이해는 발전하기 시작했다. 나는 도시와 창조계층이 스스로 더 낫고 더 통합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믿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2008년 경제위기 전에도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간의 격차는 재개발이 활발했던 도시들에서 급격히 늘었다. 교사와 전문직, 부자들이 다시 도심으로 유입되면서 화가와 음악가들 뿐만 아니라 혜택받지 못한 노동계층과 서비스계층이 비싼 주택 비용으로 인해 도시 외곽으로 밀려났다. 뉴욕의 소호 지역의 경우 내가 학생일 때 관찰했던 예술적 창조적 활동 공간은 부유한 사람들, 최신 유행의 레스토랑, 고급 상점으로 채워진 동질적인 공간으로 바뀌었다. 사실 나는 매우 일찍부터 도시 재개발의 부정적인 면에 주목했다. 월가를 점령하라고 외치는 시위대가 상위 1%의 등장을 주목하기 한참 전 또는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 세계의 불평등에 관한 우리의 눈을 열어주기 훨씬 전인 2003년 나는 미국의 선도적인 창조 도시들이 경제적 불평등의 진원지라고 경고했다.
나는 연구를 통해 임금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대도시, 예컨대 샌프란시스코, 오스틴, 보스턴, 시애틀, 워싱턴 DC, 뉴욕 등이 동시에 가장 역동적이고 성공적인 창조 경제 도시라고 밝혔다. 그러나 내가 이런 새로운 분리법에 대해 발표할 때만 해도 그것이 얼마나 빠르게 확산될지 또는 이 도시들의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해질지 몰랐다. 10여 년이 지난 후 내가 예측했던 도시와 도시화된 지역의 재개발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젠트리피케이션과 고가 주택 건설로 치닫더니 부유한 전입자와 오랫동안 힘겹게 살아온 기존 거주자들 간에 깊은 골이 생겼다. 무엇보다 나를 심란하게 만든 것은 나의 대부분의 일생 동안 도시와 사회 전체의 근간을 형성했던 많은 중산층 지역의 쇠퇴였다. 내가 태어난 뉴욕과 성장한 노스알링턴도 중산층 지역이었다. 중산층 지역은 내가 새로운 창조계층이 돌아오기를 바랐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한때 탄탄했던 중산층 지역은 내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다시 깊이 숙고하면서 개인적으로나 지적으로 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책이 그 숙고의 결과물이다. 나는 사람들이 도시로 돌아가는 추세가 소수의 장소와 사람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나는 한때 내가 캠페인을 벌이고 축하했던 도시 재개발의 어두운 면에 직면했다. 우리의 분리는 도시와 대도시 지역 내에 그리고 도시 간에 더 큰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었다. 자료를 자세히 살펴본 후 나는 오로지 제한된 소수의 도시와 대도시 지역, 아마도 10여 개 도시만이 지식 경제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더 많은 도시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거나 한참 뒤처졌다. 많은 러스트벨트 도시가 교외 지역 탈출, 도시 쇠퇴, 탈산업화가 합쳐진 파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선벨트 도시들은 더 저렴하고 확장적인 교외 지역 개발로 사람들을 계속 끌어들이고 있지만 지식과 혁신이 이끄는 탄탄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를 건설하지 못하고 있다.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여전히 고질적인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중산층과 중산층 거주 지역이 쇠퇴하면서 우리의 사회 경제적 지형은 부유하고 엄청난 혜택을 입는 소규모 지역과 가난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훨씬 더 넓은 지역으로 쪼개지고 있다. 또한 내가 보기에 인재와 경제적 자산의 집중이 일반적이고 불평등한 도시화를 낳는다는 것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비교적 소수의 슈퍼스타 도시 그리고 그 속의 몇몇 엘리트 지역이 혜택을 보는 대신 다른 많은 지역은 정체되거나 뒤처진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도시와 경제를 성장시킨 바로 그 힘이 역설적으로 계층을 만들고 우리를 분리시키고 방해한다. 나는 연구를 통해 결국 고통스러운 현실의 새로운 지리학에 직면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통찰과 경제적 연구는 규모가 크고 밀도가 높은 지식 중심 도시의 사람들이 더 많은 임금과 연봉을 받아 더 부유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와 한 동료는 다른 세 계층의 각 구성원이 주택비를 제출한 뒤 어떻게 생활하는지 조사해보니 충격적이고도 심란한 패턴이 드러났다. 창조계층에 속하는 혜택을 받은 지식노동자, 전문직, 미디어와 문학의 종사자들은 상황이 좋았다. 그들의 임금은 규모가 크고 밀도가 높은 첨단 기술 대도시 지역에서 더 높을 뿐만 아니라 높은 주택 비용을 충분히 지불할 정도로 많은 임금을 받았다. 그러나 혜택을 받지 못한 두 계층, 생산직 노동자와 서비스직 노동자는 훨씬 뒤처졌다. 그들은 규모가 크고 값비싼 도시와 대도시 지역에서 주택 비용을 지출한 후 경제 사정이 더 악화되었다. 이런 상황에 내포된 의미는 나의 마음을 매우 심란하게 했다. 혁신, 경제성장, 도시 번영의 최대 동력, 인재와 다른 경제적 자산의 도시 집중, 이미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이익을 부여했고 엄청난 규모인 인구의 66%를 뒤처지게 했다. 내가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자 작은 폭풍이 일었다. 한 비평가는 창조계층 이론이 마지막 보루를 잃었다며 자랑스럽게 말하기까지 했다. 나는 그 당시 곧장 응수했다. 그러나 내가 더 오랫동안 숙고한 뒤 제시하는 대답이 바로 당신이 지금 들고 있는 이 책이다. 도시와 도시화에 대한 나의 관점은 제2의 고향 토론토에서 관찰한 것에 깊은 영향을 받기도 했다. 나는 2007년에 이곳으로 옮겨와 토론토 대에서 도시 번영에 관한 새로운 연구소의 책임자 역할을 맡았다. 나에게는 토론토가 진보적인 도시화의 가장 훌륭한 보루였다.
이 도시는 북미의 어떤 지역 못지않게 인구가 다양했고 번영하는 경제는 2008년의 경제 위기에 거의 손상되지 않았다. 거리는 안전하고 공립학교는 훌륭하고 사회 조직은 응집력이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진보적이고 다양한 도시, 영국 배우이자 극작가인 피터 유스티노프가 스위스인들에 의해 운영되는 뉴욕이라고 명명한 것으로 유명한 곳, 이 도시는 로포드를 시장으로 선택했다. 그의 개인적인 약점과 역기능들이 그의 지지단체인 포드네이션에게 높이 평가받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 그는 주요 도시의 역대 시장 중 가장 반도시적인 시장이었다. 일단 시장에 당선된 후 포드는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위대한 도시가 되기 위해 필요하다 믿었던 모든 것을 가차없이 없애기 시작했다. 그는 이른바 자동차와의 전쟁을 없애기 위해 주요 도로의 자전거 차선을 제거했다. 그는 도심지 수변 공간의 최고 요지를 페리스 대관람차를 완비한 번쩍거리는 쇼핑몰로 바꾸는 계획을 세웠다. 포드가 시장이 된 이유는 토론토를 보다 교외 지역처럼 만들고 싶었기 때문인 것 같다. 포드의 등장은 토론토에서 이제 막 생겨나고 있는 계층 분리의 결과였다. 한때 적당한 규모였던 토론토의 중산층이 감소하고 예전의 중산층 지역이 서서히 사라지자 도시는 도심지와 그 주변, 그리고 주요 지하철과 대중교통 노선 주변의 소규모 부유한 고학력 지역, 그리고 도심 지역과 대중교통에서 멀리 떨어진 훨씬 더큰 규모의 혜택받지 못한 지역으로 나뉘었다. 포드의 메시지는 그의 선거 국민인 노동계층과 새로운 이주민의 견해를 강력하게 반영했다. 그들은 도시 재개발의 혜택이 도심 지역의 엘리트들에게 돌아가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느꼈다. 나는 점점 커지는 계층 분리를 시한폭탄이라 생각했다. 만일 토론토처럼 진보적이고 다양성 있고 번영하는 도시가 대중영합주의자의 역풍의 피해자가 된다면 이런 일은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었다. 그 당시 나는 포드가 이러한 반발의 첫 신호일 뿐이라고 말했다. 나는 더 심각한 일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그랬다. 곧이어 영국은 전혀 예기치 않게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을 떠나겠다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부유한 거대 도시인 런던이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노동계층이 사는 도시들, 교외 지역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 그리고 세계화와 도시 재생이라는 두 가지 힘에 의해 뒤처진 농촌 거주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훨씬 더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훨씬 두려운 일이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의 대통령에 당선된 일이었다. 트럼프는 미국의 낙후된 지역의 불안하고 성난 유권자를 움직여 권력을 잡았다. 힐러리 클린턴은 새로운 경제의 진원지인 밀도가 높고 부유한 지식 중심 도시와 그와 인접한 교외 지역을 장악했고 일반 국민투표에서 상당한 표차로 승리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 밖에 다른 모든 곳,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준교외 지역과 농촌 지역 등을 차지했다. 이들 지역은 선거인단 선거에 트럼프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안겨주었다. 이세 가지 트럼프, 포드, 브렉시트는 모두 오늘날 우리를 규정하고 나누는 계층과 지역 간의 깊어지는 당층선을 반영한다. 이러한 정치적 균열은 궁극적으로 새로운 도시 위기의 경제적, 지리적 심층 구조에서 비롯된다. 이런 방식의 도시화는 재능 있고 혜택받은 사람들이 모인 소수의 슈퍼스타 도시에서 일어나고 나머지 사람들과 다른 모든 지역은 뒤처지게 된다. 새로운 도시 위기는 도시들만의 위기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핵심적인 위기다. 이 책은 새로운 도시 위기와 우리의 도시와 사회에 박힌 깊고 뚜렷한 모순을 해결하려는 나의 시도다. 이 책을 쓴 주요 목적은 세 가지다. 첫째, 도시 위기의 핵심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는 것. 둘째, 이런 위기를 만드는 근본적인 힘을 찾는 것. 셋째, 새롭고 더 사회통합적인 도시화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계략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사회통합적인 도시화는 혁신과 부의 창출을 촉진하면서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생활 수준을 개선하고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생활을 향유토록 한다. 이보다 더큰 내기는 없다. 우리가 새로운 도시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우리는 더욱 분열되어 경기 침체로
침체로 후퇴하든지 아니면 지속 가능하고 사회 통합적인 번영의 새 시대로 나아갈 것인지 결정될 것이다.